칸의 여왕, 전도연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카운트다운 제작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날 전도연은 골드 티셔츠에 블랙 팬츠를 입고 등장했는데요. 짧은 머리로 변신한 모습, 더 시크해 보입니다. 항상 매번 다른 드라마를 찍으니까 다른 성격, 다른 인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변신이라고들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배우한테 변신이란 말은 좀 저는 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변신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은 없고요. 제작 보고에 내내 침착함을 보이던 전도연. 하지만 이내 이렇게 손부채질을 하며 열을 식혀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함께 호흡을 맞춘 정재영의 입담 때문이었습니다. 전 되게 솔직하니까요. 만약에 저도 30분 안에 170억을 모을 수 있는 네.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고. 가지고 있는 건물이. 예, 예. 아, 농담이시죠? 예, 예. 아, 진담입니다. 아, 진짜 왜? 아, 짓궂으시네요. 예. 영화 보라잖아. 아, 진짜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오빠가 주머니에서 돈이 10원짜리 한 장도 나오는 걸 못 봤는데요. 정말 이번 작품에는 그냥 밥만 먹었다면 계속 먼저 가서 계산대에 있는 거예요. 네, 되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야. 네. 뭐 도연이만큼 하겠습니다. 아, 사실 그때도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이셨고 예. 작품에 대한 열정과 네. 배우로서의 그런 자세가 예. 상당히 존경스러웠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존경스러운 예, 그쵸, 또 그런 배우가 한의 여왕이라는 예, 수식어가 또 생겼죠. 그 사이에 재산도 엄청나게 예. 정재영의 이런 장난기 섞인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데요. 9년 전과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은 전도연 씨가 더 어려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보다. 아니 나이 들어서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더 어려졌어요? 사실 안 돼요. 예. 급기야 눈물을 보이고 마는 전도연. 눈물 나는데 눈물 좀 닦아도 될까요? 야 피도 눈물도 없이란 영화를 9년 전에 찍고 예, 9년 만에 눈물을 흘리시네요. 예. 아, 이제 피만 나면 되겠네요. 네 결국 전도연에게 이렇게 응징을 받고 마는 정재영. 그의 입담 덕분에 즐거운 제작 보고의 현장이었는데요.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대가 크면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영화는 그냥 기대 크게 마시고 그냥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네, 감사합니다. 유쾌한 현장만큼이나 긴장감 넘치는 액션 드라마를 보여줄 전도연, 정재영 주연의 영화 카운트다운은 오는 9월 개봉 예정입니다.